생기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기본 여건이 필요하다. 그래서 계란에 있는 유전자가 켜지기 위해서 생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생기가 들어올 수 있는 기본 여건은 38도다. 왜 38도라야 들어올까? 그게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25도에서는 안 들어오고 생기가 38도가 돼야 들어올까? 제가 많이 생각해 봤어요. 만약 25도에 들어온다면 병아리가 생기가 들어와도 병아리는 추워서 죽어요. 왜? 병아리의 닭들의 그 정상 체온이, 우리도 그렇잖아. 우리도 36.5도가 정상 체온인데 이게 35도가 되면 우리도 못 산다고. 그러니까 생기가 와도 소용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그 병아리나 우리 인간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그 각 생명체들의 적정 온도를 하나님이 정해놨어. 예. 그래서 온도계도 없는데 하나님은 38도가 됐다는 것을 알아. 그래서 38도가 되기 전까지는 생기를 안 보내. 왜? 보내봐야 죽으니까. 그래서 38도를 유지해주면, 왜 38도를 유지하지 않으면 죽을까? 안에서 병아리들이. 그 자기의 온도를 유지할 수가 없어. 병아리들이 자기의 체온을 유지하려면 뭐가 준비가 돼야 돼? 깃털이 준비가 돼야 돼. 그러나 깃털은 맨 나중에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에서 계란 안에서 빨가벗고 추우면 죽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 기본 여건이란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생기를 가장 충분히 받기 위한 기본 여건은 무엇일까? 이걸 알아봐야죠. 그렇죠. 네,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계란의 기본 여건은 우리가 알아서 35도면은 38도가 제공되면은 충분해. 그것만으로. 왜? 나머지 기본 여건은 어디 속에 다 이미 돼 있어. 준비가 돼 있어. 계란 안에 다 돼 있어. 모든 원료와 이런 것들이 다 돼 있어. 심지어는 뭐까지도? 그 공기 주머니까지도. 그래서 병아리가 돼가지고 껍질을 콕 찍어서 구멍을 뽕 낼 때까지 숨쉴 공기도 준비되어 있다니까. 그렇지, 박수. 예. 이게 생각할수록 참 이런 거를 뭐라 그래? 절묘하다고 그래.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다 이미 미리 준비가 돼 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은 뭐를 하나 그려볼까? 콩을 하나 그려볼까? 콩. 콩도 이 계란하고 똑같아요. 콩, 이 콩 한 알 속에 영양분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네, 씨눈이 있어. 이 씨눈이 뭐냐? 유전자야. 뭐 만드는 유전자? 콩나무를 만드는 유전자가 있어. 다 준비가 돼 있다니까. 프로그램이 딱 짜져 있다니까. 문제는 이 깔려 있는 프로그램,
물 프로그램, 각 프로그램, 곧 각 유전자들을 켜서 활동하게 해주는 신호가 필요해. 그 신호는 우리 컴퓨터로서는 클릭이야. 그 신호는 생명체에서는, 세포라는 컴퓨터에서는 그 신호는 뭐 생기야. 그래서 이게 이제 생기가 이 유전자에게 생기가 탁 오는, 생기가 오면 뭐가 나요? 예, 뿌리가 나고 싹이 나기 시작해. 근데 생기는 아무 때나 안 와. 기본 여건이 갖춰져 있어야 돼. 제가 어릴 때, 에서 7살, 8살, 그때는 6.25 전쟁 때라, 군것질하고 먹을 게 하나도 없었어. 그래서 배가 고프면 우리 같은 애들이 콩볶음 먹었어. 그래서 그때는 콩이 인기였어. 왜? 그 콩은 후라이팬에 올려가지고 어떻게 따끈따끈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흔들면 볶아지니까. 그래서 먹으면 그 콩볶아 먹는 게 그렇게 맛있어요. 왜? 왜 맛있을까? 배가 고프니까. 배가 고프니까 그게 그렇게 맛있었어. 자. 근데 제가 콩을 보면서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서 콩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어. 내 책상 서랍에도 콩이 있었고, 호주머니에도 콩이 한 몇 개 있고, 방바닥에도 콩이 한두 개 굴러 댕기고 그랬어. 그런데 책상 서랍 속에, 호주머니 속에 콩을 아무리 오래 놔둬도 싹이 안 나. 근데 요거를 어떻게 흙을 파고 심어주면은 그들 싹이 나.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콩이 뭘 아는 것 같더라고. 콩이 뭘 알아? 자기의 위치를 아는 것 같아. 내가 흙 속에 있다는 것을 콩이 알고, 내가 흙 속에다 심어주면 콩이, 아, 이제는 싹을 내도 되겠다. 그런 능력이, 지능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죠. 그 콩이 지능이 있을까? 콩은 사실은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콩이 지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마치 서울에 손자를 보러 온 할머니가, 손자가 리모컨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이렇게 조절하는데, 할머니는 이 무선 조절 리모컨을 이해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할머니는 뭐만 보고 있어? 아이고, 그 장난감 자동차를 보고 똑똑하다고 그래. 마치 장난감 자동차 자체가 뭐가 있는 것처럼 오해를 해. 지능이 있는 것처럼. 이제 그게, 그래서 지금 그게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서 유전자를 조절하고 있으니까 장난감 자동차도 지가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콩도 싹이 나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이 생기의 존재를 모르면 과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한 줄 아세요? 식물에도 지능이 있구나. 놀랍게도 그런 과학자들이 많아요. 그거는 생기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콩도, 야, 요것들이, 지가 흙 속에 있다는 거를 아는구나. 그래서 그게 저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어떻게 콩이 알까? 그거는 누가 아는 거예요? 생기를 주시는 하나님이 알지. 아, 얘는 콩이 있고 흙 속에 있구나. 그러면 됐다.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 그러면 내가 생기를 보내서 얘를 싹이 나고 뿌리를 내리고 해서 콩나무가 되게 해야 되겠다. 누가 계획한 대로? 예. 네. 그 콩을 만드신 창조주가 이미 계획한 대로. 이렇게 돼 있지. 콩 자체가 지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어떤 과학자들은 그 식물 지능, 식물을 우리 영어로 plant라고 그러죠. plant intelligence, intelligence 지능이죠. 식물에도 지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과학자들도 있어요. 제가 이제 보여드리면 이게 꽤나 유명한 책이에요. 식물지능이란 책인데, 그래서 식물에도 지능이 있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증명하는 데 자료를 쓴 그 얘기를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식물에 잎사귀가 있는데, 여기 애벌레, 잎사귀에 애벌레가 붙었다. 그래서 갉아먹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 잎사귀도 보복을 한다요, 보복. 직접 보복. 보복하는 목적은 뭐예요? 자기를 보호해야 되니까. 그런데 식물이 어떻게 자기를 보복하느냐고 하면, 애벌레가 딱 올라, 잎사귀에 올라와서, 이제 갉아먹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 잎사귀도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은 그 세포 속에 유전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무엇에 반응하는 유전자가 있어? 뜻에 반응하는 유전자가 있어. 그래서, 아하, 나를 보호해야 되겠다. 라고 이 잎사귀가 생각하고 어떤 방법을 할까? 직접 보복 방법을 쓰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잎사귀들이 자기의 유전자, 그 세포, 잎사귀 세포 속에 있는 수많은 유전자들 중에 이 애벌레를 배탈나게 하는 소화 억제 물질이라는 것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있어. 그 유전자를 켜. 그러면 애벌레들이 잎사귀를 갉아먹으면서 소화 억제 물질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아, 애벌레가 배탈이 나서 어구배야 해가지고 잎사귀에 딱 들어붙어 있을 수가 없어서 땅바닥으로 떨어져. 그렇게 되면 개미들이 와서 이 애벌레들을 잡아먹어버려. 이야, 머리 좋죠? 이거 잎사귀들이 생각해낸 걸까? 이런 거 우리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암세포. 니네들 오늘 죽었어. 그래서 내가 T세포 불러가지고, 이 유전자 내가, 하이야! 하면 탁 켜줘. 그럼 암세포 다 죽어버리면, 뉴 스타트 안 해도 돼. 인간도 내가 가진 유전자를 내가 조절할 수? 없어. 없는데, 잎사귀들이 그거를, 그렇죠. 이 터무니 없는 생각이야. 그러나, 단순하게, 이런 거를 뭐라 불러요? 단순 무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시골 할머니들은 어떻게 해? 단순 무식하니까. 손자가
무선 전자파를 보내가지고, 장난감 자동차가 이리 가고 하는 것을 이해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내가 믿게 된다는 것은요, 알고 보면 단순 무식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그때부터는 아주 합리적인 생각을 시작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래서 직접 보복 방법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간접 보복입니다. 이거는 구조대를 호출해. 자, 잎사귀를 갉아먹는다. 이렇게 되면, 이 그 근방에 있는 잎사귀들의 그 유전자 중에 이 노란색 유전자가 다 켜지는 거야. 그럼 이 노란색 유전자가 켜지면 어떤 물질을 생산하냐고 하면 이 말벌들이 아주 좋아하는 물질을 생산해. 그 말벌들이 그 얘기해서 공중에 점점 그 물질을 뿌려주면 말벌들이 야, 이 맛있는 냄새다. 그래가지고 말벌들이 찾아오는 거야. 그런데 말벌들이 찾아왔죠. 그렇죠? 말벌들 냄새가. 그럼 와서 보니까 맛있는 애벌레가 있거든. 그래서 말벌들이 이 애벌레를 잡아먹고 파티를 해서 식물은, 이 잎사귀들은 자기를 보호하는 그런 지능이 있다. 그거를 단순 무식이라 그럽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미 이 잎사귀, 이 식물이 창조하기 되기도 전에 만약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필요하다면은 하나님이 이 식물들을 어떻게 보호하실 수 있도록 이미 유전자를 준비해 놓은 거야. 그런데 이 애벌레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하나님이 식물 편만 들 수가 없어. 사실은 이 식물이 있어야 애벌레들도 살아갈 수 있어.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하나님은 식물 편을 들어줄까? 애벌레로부터 보호를 해줄까? 그럼 애벌레들 못 살잖아. 그 애벌레들도 하나님이 만든 건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이 식물을 이렇게 해서 보호해주고, 어떤 경우에는 보호 안 해줘. 그렇지. 생태계 균형을 봐가면서.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 식물 종류가 멸종 위기에 있다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생태계를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연구를 하고 생각을 깊이 할수록 창조주라는 존재가 점점 어떻게 더 확실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더 확실해질 때 여러분 마음에 생기를 준다는 하나님의 존재가 확실해질수록 여러분은 더 생기를 많이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야. 그건 자연히 내 생각 그렇구나 할 때 생기가 팍 들어. 이게 진리구나. 이게 진실이야. 야, 그래. 그렇다면, 내 유전자를. 그런데 하나님이 뭐, 교회 잘 나가고 돈 많이 내는 사람한테만 생기를 보내서 유전자를 조절해 줄까? 그건 아니다, 이거야. 그거는 종교고. 하나님은 종교적인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무선적인 분이다. 누구나.
누구나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는 생명을 주시는 생기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멋있어요. 종교는 좀 하나님 교회 헌금 많이 할 테니까 우리 아들만 서울대학 붙여주세요. 이거는 아니야. 이런 거는 이런 하나님은 믿을 필요 없어. 저는 그런 거 안 믿어요. 그래서 저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진리를 깨닫고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진리를. 그래서 여러분의 유전자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 진리 속에 있는 생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진리로부터 진리 속에 있는 생기를 받기 위해서는 그 진리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부터 아는 것이 힘이다. 그게 생기다. 진리는 알므로부터. 근데 뭐를 알면 유전자 꺼져요. 생기 도리어 못 받아. 진리를 알면 생기를 받고, 이게 진리가 아니고 이게 뻥이구나. 요즘 이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은지 이게 큰일이에요. 뻥이구나 하면 유전자 그 순간 어떻게 되게? 내가 속았군 하는 순간 유전자 팍 꺼져 버려요. 저는 손흥민이 팬이기 때문에, 손흥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관심이 많아가지고, 손흥민이가 좀, 구단을 옮겨가지고, 맨시티로 가면 좋겠어. 그러면, 다른 선수들도 1급 선수들이 맨시티에 있기 때문에 손흥민이한테 패스를 잘해주면 손흥민이랑 골을 더 넣고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아니, 손흥민이가 안 가는 거야, 맨시티로. 그러면 여러분,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축구 팬들은. 그러면 그게 가짜 뉴스가 나옵니다. 뭐 이렇게 유튜브로 손흥민이가 오늘 아침에 맨체스터 시티 공항에 나타났다. 맨시티하고 계약을 하러 온 것 같다. 그게 알고 보면 다 가짜 뉴스야. 근데 그거를 수천 명씩 저 같은 사람이, 바보 같은 사람이 본다고. 그래서, 막, 다 된 것처럼 얘기를 해. 그건 막 관심이 많지.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가만 제가 보니까, BBC 방송에서 이미 손흥민이하고 맨시티가 계약했다는 것을 보도했다. 손흥민의 이적이 확실치 된다. 이렇게 또 탁 나왔어.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수상해. 그래서 어떻게 해봤게? BBC 홈페이지로 들어가가지고, 그게 이제 축구. 그럼 축구에 대한 모든 소식, BBC 방송 기자들이 취재한 모든 소식들 거기 다 나온다고. 아무리 찾아도 손흥민이가 맨시티로 왔다는 얘기는 없어, 비비. 이게 전부 거짓말이야. 그런 거를 제가 속아가지고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 그 속아지. 근데 이제 빨리 가라, BBC로. 지금 토트넘에, 자기가
골라가지고, 어? 손흥민한테 파패스도 안 해주고 하는 나쁜 놈들이 있어. 어? 메디슨이란 나쁜 놈이 있어. 그 자식들이 있는데 빨리 떠나서, 어? 지금 맨시티로 가면 손흥민을 기다리고 있는 1급 선수들이 많아. 손흥민은 다 축구 선수들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 가짜 뉴스들이 판을 쳐요. 얼마나 많이 속았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맨시티 구단 홈페이지가 또 있어. 맨시티 구단 홈페이지 들어가. 그런 소식, 손흥민이 온다는 소식 하나도 없어. 그렇게 이 유튜버들이 지금 조회수 올리려고 그런 가짜 뉴스를 막 때리는 거야. 그럼 막 우리 같은 사람 궁금해가지고.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이 식물이 지능이 있는 것이 아니야. 식물 지능 이런 건 다 가짜 뉴스단 말이야. 뭐가 존재한다는 걸 모르니까 이런 가짜 뉴스가 자꾸 나와. 생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아, 보면 이 생태계가 유지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야, 여러분. 이 사이언스 뉴스라는 미국에서 발간되는 매주일마다 발간되는 이 아주 유명한 잡지입니다. 이 잡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딱딱 나오는데 그 일주일 동안에 전 세계에서 과학자들이 연구한 것 중에 제일 신기한 거, 제일 흥미로운 그 뉴스만 따서 탁탁 짤막짤막하게 보도를 해요. 근데 이게 언제 보도됐냐면 1995년 10월 21일자. 그래서 제일 흥미로운 새로운 사실이 발견된 것을 이 표지에다가 보도를 합니다. 표지. 그 뭐를 보도를 했냐면 이 물고기예요. 열대요. 열대어들이 어떻게 된다? 열대어들이 예, changing 뭐 sex 성이 변한다는 거야. 성이 수컷이 뭐 암컷이 수컷으로 변한다. 이런 일이 있다. 이게 과학적으로 지금 발견이 됐다 하는 것을 이제 보도하는 거예요. 이건 가짜 뉴스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바닷물 속에서 물고기의 성이 변한다. 이런 열대어들이 상당히 흔해요. 여러분, 뭐, 필리핀, 뭐, 이 정도만 가도, 이런 열대어들이 많아요. 요렇게 생겨. 요거는 수컷이에요. 수컷인데, 이 수컷들은, 한 마리당 암컷이 20마리가, 예, 속해 있어. 참 위대하죠. 위대해요. 우리는 한 마리도 버겁다고 사실. 예. 네. 이 20마리를 거느리고 있는데, 이 수컷을 과학자들이 싹 제거를 했다고. 그 수컷이 없어졌어. 어떤 현상이 일어난지 알아요? 그 20마리의 암컷 중에 한 마리가 72시간 만에 수컷으로 변해요. 그래가지고 이 멸종을 어떻게 방지하는 거야. 그러면 암컷이 수컷으로 변했다는 것은 뭐가 변했다는 얘기예요? 성을 결정하는, 암컷이냐 수컷이냐를 결정하는 성결정 유전자가 변했다는 거야.
그 사실 우리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보면 이제 수컷으로 되게 하는 유전자가 있고 또 암컷이 되게 하는 유전자도 있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그게 결정이 돼요. 결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반반 수컷 50% 암컷 여자 50%를 유지해주는 그 생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누군가가 조절하지 않으면 큰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물고기 사회에서도 지금 그런 어떤 유전자를 변화시켜서 생태계 암컷 수컷의 그 균형을 잡아주는 그런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거죠. 그렇죠?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생기라는 것은 그 물고기의 그 수많은 유전자들 중에 어느 유전자가 성을 결정해주는 유전자인지를 생기는 뭐예요? 알고 있다는 거지. 예.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자꾸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 비과학적이며 무식한 얘기로 들려. 아시겠죠? 그러나 실제로 이런 자연 속에 나타나는 이런 현상을 아주 예리하게 분석해서 들어가면 생기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러니까 여러 종류의 초능력이라고 하는 초능력이 존재하고 있지만 그 초능력 중에 가장 중요한 초능력은 뭐예요? 이렇게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생명력이라고 하는 또는 생기라고 하는 초능력이 그게 최고의 초능력이야.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죽은 것도 어떻게 다시 살릴 수 있는 초능력. 그게 진짜 초능력이야. 그래서 생명을 유지시키는 초능력이야말로 우리가 필요한 초능력이고 우리는 그 초능력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다. 결국 그 초능력을 사랑이라고 부른다. 그 사랑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 아주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이 뉴스타들 이렇게 오래 해보면, 여러분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분위기. 여러분이 이 안에서 이런 진선미, 생기, 사랑 얘기를 딱 듣고 있으면 여러분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로 되고 그래서 그 알파파가 적어도 이 분위기 안에는 알파파가 넘쳐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요. 예. 네. 근데 참 이게 증명되는 얘기들인데 여러 그 참가자들이 여기 이제 처음 시작하는 날 처음 들어온 거야. 들어오면 어떤 분들은 주차장에 딱 들어왔는데도 벌써 마음이 평화로워져. 그 알파파의 영향을 받는 거야. 그런데 우리 이 아주 똑부러지게 생긴 여기 아줌마 있죠. 아마 벌써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얘기했어요? 아무한테는 안 했어요. 그럼 직접 해보세요. 이런 일이 상당히 자주 제가 들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 그동안 워낙 생기를 못 봤다가 그냥 병원에서도 뭐 하여튼 병원에서 뭐 거의 속았어. 이제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자궁 경부암이 1cm밖에 안 되는 거를 키운 거야. 그냥 키워가 지금은 다 전이가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고 억울하고 그러니까 생기가 다 꽉 막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잡신 악령이 그냥 꽉 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 오면 우리 이경원 씨 같은 사람들은 지금 막 지금 생기를 받아가지고 완전히 또 달라졌거든. 오늘은 기본 여건 얘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생기가 오기 위해서는 기본 여건이 갖추어져야 된다. 그러면 콩 유전자에 이 하나님이 생기를 이렇게 보내시기 위하여 기본 여건을 콩을 위해서는 어떻게 어떤 기본 여건이 갖추어져야 하느냐 하면 첫째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콩을 땅에다가 어떻게 흙 속에 심어야 돼. 예. 자, 흙 속에 심는 이유는 저 콩알 한 개 가지고는 큰 콩나물을 만들 재료가 뭐예요? 부족해. 턱없이 부족해. 그러니까 흙 속에 심어가지고 뿌리를 내려가지고 흙 속에 있는 영양분을 빨아들이게 해야 콩나무가 되니까. 계란은 계란에서 뿌리가 나온다. 그건 좀 그렇죠. 자, 그래서 영양 공급을 위하여 영양을 이제 미국말로 nutrition N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영양만 필요한 게 아니야. 영양과 함께 뭐가 있어야 돼? 물을 공급해야 돼. 반드시. 예, 반드시 물을 공급해야 돼. 물.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누구에게나 물이 필요해. 예, 물은 water.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게? 이 햇빛이란 게 참 신비로워. 그래서 햇빛이 얼마나 필요한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 자, 이게 이제 화분이라고 합시다. 화분에 흙을 넣고 콩을 심었어. 그래서 물을 부었어. 그래가지고 이 화분을 깜깜한 골방에다 햇볕 안 들어오는 방에다 집어넣었어. 콩이 어떻게 되게? 죽고 썩어요. 왜 썩는다? 생기가 안 들어와서 죽어요. 생기가 안 들어오면 다 썩어버려. 그렇죠? 생기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흙 속에 있고 물이 와서 축축해도 안 썩는 거야. 생기가 와요. 그 생기가 안 들어오니까 썩는 거야. 그러니까 햇빛이 없는 곳에서는 생기가 안 들어오는 거야. 그 생기가 안 들어오니까 썩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햇빛이라는 것은 이 식물들에게는 아주 절대적인 거야. 그래서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이게 식물에 이런 절대적인 영향을 햇볕이 끼치는 것을 보면 우리 인간에게도 이 태양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실 제가 그 옛날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막 잡아서 죽이고 핍박할 때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다 지하로 숨었어.
그래서 그 지하에서는 햇빛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거기서는 많은 사람들이 병이 나서 죽었대. 그래서 우리가 햇빛을 보고 산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이 햇빛에 대하여 관심을 좀 더 뭐예요? 가져줘야 돼. 그러니까, 야, 오늘 날씨 너무 좋구나. 어, 오늘 해가 났다. 이것만 해도 유전자 켜져, 안 켜져? 켜져요. 그러니까 이 해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돼. 하늘은 푸르, 야, 햇볕이 정말 좋다. 그래서 사실 햇빛이 있어야만 아름다워집니다. 여러분, 바다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푸른 바다. 그런데 해가 없을 때 구름, 날씨 흐린 날은 바다같이 정렘이 떨어지는 거 없어요. 그렇죠? 예. 네. 바다가 회색이 돼버려. 그러면, 아, 바다. 바다 때문에 우울증 걸리는 사람 많아요. 어. 그래서, 그래서 해에 대하여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 또, 햇빛이 있어야만 색깔이 드러나. 아시겠어요? 색깔은 햇빛의 색깔이지, 이 물건의 색깔이 아니에요. 햇빛이 와서 이 물건이 어떤 빛만 골라, 어떤 주파수를 반사하느냐에 따라서 빛깔이 달라질 뿐이야. 그러니까 해가 없어지면 모든 색깔은 아무 의미가 없어. 그저 다 까만색이야. 다 똑같은 까만색이야. 자, 그래서 햇빛, sunlight. 이게 꼭 필요합니다. 이거 햇볕 안 오면.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햇볕은 모든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데 꼭 필요해. 그래서 생기가 와서 참 햇빛은 정말 필요해요. 그다음에 자, 햇빛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뭐가 필요하게?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적당하게 공급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영양소도 어떻게? 적당하게 공급받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콩을 한번 멋있게 키워보자 해가지고 비싼 비료를 사가지고 막 많이 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양 과잉이 됩니다. 그러면 콩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썩어요. 왜 썩어? 왜 썩느냐고 할 때마다 물을 때마다 제가 원하는 대답은 생기가 안 오니까야. 예, 네. 자꾸 비료를 많이 줬으니까 그러지 마세요. 좀 생기에 관심을 가지시도록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생기라는 대답을 해야 되는데 생기를 생각을 안 하는 나쁜 습관이 있어.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또 물도 뭐예요? 너무 안 줘도 생기가 안 와요. 너무 많이 줘도 생기가 안 온다니까. 그래서 물을 과하게도 마시지 말라. 하루에 8잔 정도면 딱 됐어. 예.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적당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적당히 섭취하는 것을 절제라고 해요. 그리고 무엇에도 절제를 해야 돼? 감정에도 절제를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 화를 내도 이 절제가 안 되는 상태, 내가 화가 나는데 보통 건강하고 그런 사람들은 화를 내는 것도 내고 싶은 대로 다 내지는 않고 이거를 절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건강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화를 내고 싶은 대로 다 내버리고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화내야 될 실제로는 화 요만큼만 내면 충분한데 이런 경우에는 막 폭발적으로 내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과도하게.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긴지 아세요? 분노 조절 장애라는 문제가 생겨요. 자기 분노를 자기가 못 이기기 때문에. 왜? 자기가 작전상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화낼 일도 아닌데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옳다. 요 기회에 우리 마누라 혼을 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막 그 왜 그래? 참. 다음부터 조심하자. 뭐, 이 정도로 끝나면 되는데, 그렇게 끝날 일도 몇 번씩 얘기해야 되는 거야! 많이 해보시고. 예? 많이 해볼 성질이야, 이 성질이. 아시겠죠? 근데, 그거 해본 일이 까마득해요. 그러니까 성격이 급하고 예민하고 그랬어. 그런데 그러고 살았을 때는 내가 너무너무나 몸이 약했어. 왜? 맨날 유전자 내가 끄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뉴스타트를 알게 되고 하면서 내 몸에 있던 15가지 병이 다 나버렸거든. 내가 내과 전공한 의사지만 내 내과 약으로는 15가지 병 중에 하나도 나을 수가 없어. 평생 약 먹어야 되는 그런 병, 기관지 천식, 축농증, 역류성 식도염, 궤양성 대장염, 병판이었어. 그런 게 싹 생기를 받으면서 뉴 스타트를 하면서 기본 여건을 쫙 갖춰주니까 싹 유전자가 다 정상화되면서 병이 싹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난 40몇 년간 이 뉴 스타트를 막 그 제가 70대까지만 해도 비행기 타고 온 세계를 왔다 갔다 했어. 왜냐면 차 여기저기서 그냥 강의해달라고 한 요청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도 뭐 강의 한번 빼먹은 적이 없어. 안 아픈 거야. 아시겠죠?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다 절제가 필요해요. 자, 그 절제를 temperance라고 부른다. 영어로 temperance. temperance. 자,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네, 공기가 필요해. 공기가 필요하다는 말은 무슨 말? 심호흡. 심호흡. 왜 심호흡이 우리는 필요하다? 우리는 스트레스를 평소에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오면 우리는 숨을 죽이는 버릇이다. 가만있어. 숨 안 쉬잖아. 그래서 항상 이 공기, 산소 부족증이 걸려있어. 그리고 스트레스가 극도로 많으면 숨이 막혀. 그래서 이 숨하고 스트레스는 다 직결되어 있어.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가 되지만 실제로 몸에도 산소 공급이 거의 중단되니까 예. 그래서 죽을 지경이지. 예.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이 스트레칭을 하면서 이렇게 내 호흡에 집중해 가지고 하나 구령하는 분이 우리 차세민 씨가 하나 하고 구령 붙일 때는 나는 뭐 해야 돼? 숨을 푹 내쉬어야 돼. 내쉬기만 잘하면 들이쉬는 거는 공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푹 하면 그때는 여러분 그 스트레칭 하는 30분 동안은 내 뇌파가 베타파가 사라지고 알파파로 변해요. 그래서 이 스트레칭 한 게 어떻게 보면 이게 뭐라는 거야 이거? 좀 웃기잖아요. 뭐 하나 또 옆에서 보면 웃겨도 이게 보통 웃기는 게 아니야. 그러나 건강상으로는 참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타파를 알파파로 바꿔주기도 하고 산소 공급을 충분히 시키기도 하고 몸 폐 속에 있던 그 탄산가스 이산화탄소를 충분히 배출해버리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계속 너무 많이 쌓이면 우리 몸이 산성이 돼. 그런데 충분히 호흡을 해서 배출시키고 그러면 이제 알칼리성으로 변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 것이 그래서 이 하루에 그 30분이라도 그 스트레칭을 촥 해주는 게 좋고 또 여러분이 별로 할 일이 없을 때는 수시로 뭐예요? 스트레칭을 하면서 호흡하는 게. 그래서 그 스트레칭 하면서 호흡하는 거를 요가라고 그래요. 그 요가는 뭐예요? 스트레칭을 하면서 호흡을 하거든. 그러니까 요가의 핵심도 사실은 호흡이에요. 그런데 요가가 왜 좋냐 하면, 요가가 심호흡을 하면서 나의 뇌파가 어떻게 알파파가 되니까 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스트레칭 그 제가 볼 때 요가는 지금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하는 요가는 스트레칭 중독이야. 너무 심해. 예. 네,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 그렇게까지 이 스트레칭 그러니까 이 스트레칭 막 이거는 요가 전문가들 보면 뭐예요? 이 초인적이야. 이 가랭이가 뭐예요? 찢어진다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그런 분들은 거기에 그 요가에 막 해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몸 컨디션이 그러니까 좀 더 세게 하고 좀 더 세게 하고 그러니까 남들이 할 수 있는 도를 뭐예요 넘어서 갔어 막 그거는 오바 그거는 그 요가의 절제가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기 그래서 공기는 air죠. 자, 그래서 이 콩에게 필요한 식물에게 필요한 기본 여건은 N, W, 햇빛, S, 절제, 공기 그래요. 그러니까 콩은 뉴스타만 하면 돼. 뉴스타 다녀도 돼. 콩은
누스타마 하면 어떻게 되냐면, 드디어 여기에 있는 뿌리 유전자를 생기가 와서 켜준 뿌리가 나와. 그렇죠? 그 다음에 무슨 유전자를 켜줘? 떡잎 유전자를 켜줘. 그래서 햇빛을 받아서 이제 광합성을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뿌리 유전자가 1번, 떡잎 유전자가 2번, 그 다음에 여기서 줄기가 올라가. 그러니까 줄기 유전자는 3번. 그 줄기에서 뭐가 나와? 가지가 나와. 가지 유전자는 4번. 그래서 요게 순서대로 유전자를 켜야 돼. 순서가 엉기면 이거는 콩인지 뭔지 몰라. 그렇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주가 순서대로 착착 유전자를 생기를 보내서 켜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잎사귀 만드는 유전자를 켜면 잎사귀였어요. 5번. 그리고 무엇을 피워? 꽃을 피워. 6번. 그리고 꽃 다음에는 뭐예요? 열매가 열리는 유전자를 켜면 열매가 열려서 드디어 이런 기본 여건을 누스타라는 기본 여건을 갖춰주면 콩알 한 개가 콩나무가 돼가지고 콩 하나를 가지고 콩이 수백 개, 수천 개가 되게 되는 계획, 그 프로그램이 바로 여기에 유전자로 딱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기본 여건만 구비가 되면 생기가 온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여러분 물 마시는 것도 즐기면서 마셔야 돼. 여러분이 이게 물 마시기 싫은데 그래도 마시려니까 마셔야지. 이러면 물 마시면서 생기가 들어와서 생기가 유전자를 켜줘야 되는데, 하루에 8잔씩, 지겨워. 이렇게 되면 물 마시는 동안 유전자 다 꺼져버린다. 아시겠죠? 그래서,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콩은 운동은 할 필요는 없죠. 그렇죠. 그러나 동물들은 반드시 뭐 해야 돼? 운동이 필요해야 돼. 운동. 자, 콩은 운동은 exercise. 자, 그러니까 이제 식물들은 운동할 필요가 없어서 운동은 없어도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 콩을 땅에다 흙에다 심지 않고 그래서 영양소 공급을 안 해주고 나머지 물, 햇빛, 절제, 공기 이제 이것만 해주면 생기가 안 와요. 생기가 언제까지만 오게? 자, 생기가 안 오고. 이제 이 떡잎이 생기고 이제 이렇게 올라갈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영양소 공급을 안 하니까 이게 가지를 칠 수도 없고 잎사귀를 낼 수도 없어. 그러면 이 콩은 어디까지만 가게? 콩나물까지만 갑니다. 그래서 끝까지 잎사귀를 안 내요. 왜? 영양소라는 기본 여건을 공급해 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너는 콩나물까지만 가서 비빔밥으로나마 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동물에서는 이게 꼭 운동이 필요해요. 운동. 그럼 운동은 exercise. 그 다음에 운동을 하고 나니까 휴식을 해야 돼. 예. 휴식. 이건 rest. 운동을 했는데 휴식이 충분히 안 취해지면 이제 문제가 생기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여기서 이제 동물 차원에서는 몇 가지예요. 누스타는 다섯 가지인데 동물 차원에서는 운동과 휴식이 더하니까 일곱 가지가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동물들도 이렇게 운동을 안 하면, 동물들이 어떤 경우에 운동을 못 해요? 동물원에 잡혀왔을 때, 예, 그 아프리카 초원에서 잡혀가지고 동물원에 왔을 때 운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운동할 수 없으면, 여러분, 사자가 동물원에 갇혔다. 그러면 사자로서 살아가야 될 뭐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 그 뭐 직원들이 와서 고기 덩어리 던져주고 가고, 그럼 또 그거나 먹고 있고, 운동을 못 해. 그러면 유전자들이 다 꺼집니다. 유전자는 뜻에 반응해. 뜻에 반응한다는 것은 의미에 반응해. 의미. 그래서 사자들도 자 새끼들이 태어났는데 이 새끼들을 먹여 살려야지. 그러면 사냥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하루하루 매일매일 할 뭐요? 일이 필요. 그래야 내 존재 의미가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은퇴해서 아이고 이제 일이 없어서 편하다 이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뭔가 우리 인간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돼 있어. 그래서 내가 은퇴하기 전에는 돈 벌어서 먹여 살려야 되니까, 이제 내가 하기 싫은 일이라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했다고 하면, 은퇴 후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야 돼. 그래서 미국 사회는 다 은퇴하면 뭐 해요? 봉사해. 그 봉사가 건강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뭐 한 4시간이라도 병원에 나가서 봉사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환자들이 땡큐 고맙다 그러고 그래서 대화를 하고 이것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그 봉사가 건강하다는 인식이 안 돼 있어. 그 뭐 봉사를 해. 이게 아주 이게 나쁜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봉사 정신이 전혀 없어. 그래서 이 봉사란 게 뭐예요? 공짜로 해주거든. 공짜로 도움을 준다 이 말이에요. 공짜로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그게 진짜 사랑이야. 대가를 받고 사랑하는 건 그건 사랑해 주는 건 아니고 내가 돈을 버면 그거는 일이야. 그 봉사하고 일하고는 다르다니까. 봉사는 공짜야. 그래서 내가 내 시간도 충분하고 내 건강도 있으니까 봉사를 하자. 그래서 하루에
뭐 하루 종일 봉사하기는 힘들고 하루에 몇 시간, 3시간, 4시간이라도 뭐 격일간 이래서 어떤 그 하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싸울 일밖에 없지. 그렇잖아. 가만있자, 오늘은 뭐 먹으러 갈까? 그것도 고민이야. 그리고 봉사를 하면요, 배가 금방금방 고파. 그 이제 배는 안 고픈데. 예. 네. 그 집에 가도 요즘 맛이 없어졌더라. 그래서. 그렇죠. 그 북창동 순두부도 맨날 먹기도 그렇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뭔가 산다는 게 뭐예요? 산다는 게 뭔가 무의미해지지 말아야 돼. 그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봉사 생활을 시작할 때 그때 그러니까 남에게 아무 대가를 원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 이게 건강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그게 무조건적 사랑인 거고, 그 무조건적 사랑을 내가 줄 때, 누가 기뻐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지. 그러면 내가 도와주는 상대방에게 무조건적 사랑을 줄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뭐요? 생기를 주시는 거야. 예, 네, 그렇게 돼 있어. 예. 네.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도덕적 얘기도 아니야. 실제로 건강상으로 유전자 차원에서 보면 이 봉사, 즉 사랑을 해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서울에 우리 동창들이 많단 말이에요. 고등학교 동창, 이제 대학 동창이 많은데 지금 나이들이 다 80이 넘었어. 그러면 이제 우리 동창들이 저를 보고 제일 부러워하는 게 이 머리카락이에요. 그렇죠. 80이 됐는데 아직도 이 빗을만한 머리털이 남아있다는 게 이게 저도, 이야, 머리 괜찮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동창들 보면 다 그냥 머리카락이 있는 둥, 없는 둥,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제가 이거를 대학 교수로서 내가 월급을 받기 위해서 강의를 하고 있다면 이게 일이지.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요, 월급이라는 말은 여기에 적용 안 돼. 부족한 부분을 좀 자꾸 채워내야 돼요. 월급하고는 상관없어. 그래서 그렇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유전자가 켜지도록, 예, 막 온 힘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지금 켜져라 켜져라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유전자를 켜주기 위해서 이 상구에게 하나님이 뭐요? 그래, 내가 성기 줄게. 켜자. 그러니까 이렇게 즐거운 거예요. 왜? 네. 즐거운 거예요. 행복해야 병이 나. 네. 그래서 가장 이 순수한 상태야. 저는 너무나 행복해, 이 상태가. 그래서, 돈은 하나도 안 벌릴지라도, 행복하면 돼.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이제 동물은 그 사자들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유전자가 다 서서히 꺼져가면서 제일 유전자가 빨리 꺼지는 유전자가 무슨 유전자냐면 생식활동 유전자야. 왜? 동물원에서는 여기서 새끼 낳아서 길러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생식활동이 중단돼요. 먹는 건 맨날 뭐 사냥 안 해도 먹으니까 있는데, 여기서 그 얘들이 이제 그렇게 살고 있는 상황에서 그 수컷이 있는 방에 이제 암컷 한 마리를 넣어줬단 말이에요. 그 수컷하고 암컷하고 아무 느낌이 없어. 이 섹스 아필, 뭐 섹시하다 이런 건 다 끝났어. 그런 것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남성 호르몬이든지 여성 호르몬의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유전자 꺼져 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퇴 말년에 여러분 좀 건설적으로 살아야 돼. 아시겠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는 뭐가 하나 더 필요해요? 지금 이제 일곱 가지예요. 그렇죠? 1, 2, 3, 4, 5, 6, 7. 자, 사람에게 여덟 번째 중요한 게 예? 이게 트러스트, 신뢰라는 거예요. 신뢰 또는 믿음. 이걸 트러스트라고 그래. 트러스트. 여덟 번째. 사람은 하나님이 이런 모든 이치를 이해하고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 지능을 주셨어,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이 자 이제 오셨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강의를 들으신다. 자, 꼭 같은 건강식하고 꼭 같은 공기 마시고 물 마시고 꼭 같은 스트레칭을 하고 해도 야, 저 이상구 박사가 하는 강의는 정말 이게 진실 맞다. 야, 나는 받아들일 수 있다. 나는 신뢰할 수 있어. 그럴 때 유전자의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나 동물들은 그런 거 없어도 돼. 뭐 콩 보고 뭐 강의를 할 수도 없잖아. 그렇죠? 사자한테 아무리 강의를 해봐야 못 알아들어. 그러므로 동물이나 식물들에게는 신뢰라는 기본 여건이 필요가 없어. 그러나 인간은 결국은 내가 듣고 그거를 어떻게 알겠다.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신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신뢰. 그래서 그 후성 유전자 학자들이 인간의 선택에 따라서 유전자가 변하더라. 그 선택은 뭐가 있어야 선택을 해요? 신뢰가 있어야 선택을 하지. 내가 믿어야 선택을 하지. 그래서 내가 듣고 배우고 깨달아서 그것을 내가 신뢰할 수 있게 되고 그 신뢰의 결과 좋다. 행동으로 옮기자. 그럴 때 드디어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뉴스타트는 결국 뉴스타트에서 여러분의 유전자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유전자 회복이 일어나야만 뉴스타트가 성공하는데 이 유전자 회복을 위하여는 뭐가 필요하다? 이런 기본 여건이 필요하다.
이 기본 여건이 구비가 됐을 때 드디어 뭐가 온다? 생기가 온다. 그래서 결국 유전자 회복이 이루어진다. 요거를 딱 아셔야 돼. 그래서 자꾸 이게 아차 잘못하면 생기를 깜빡 잊어버려. 잊어버리고 뭐 먹는 게 뭐 이렇고 저렇고 막 다 이게 막 너무 따지고 상세하게 들어가다가 보면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그러니까 엄마는 지금 딸을 맛있게 먹이려고 소금도 좀 칠라 그러는데 딸이 옆에서 가지고 엄마 내 죽이려고 소금 치냐 그랬어. 이게 뉴스타트가 다 무너진 뉴스타트야. 그래서 결국은 가장 행복해야 돼. 행복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그렇죠. 유연해야 돼. 그래서 유연하고 부드럽고 행복한 뉴스타트로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